HMM 관련해서 우리 유일의 국적 원양 컨테이너 전기선사 HMM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다. 자산 규모만 26조 원. 만약에 어느 기업이든지 인수 성공하면 재계 순위를 단숨에 10위권 내로 수직 상승시킬 수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된다. 매각 공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SM 하림, LX 동원, 글로벌 세아 등 5개 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. 어떻게 요거 좀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영향 계속 있을 것이다. OX 한 번만 들어볼게요. 짧게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두 분 다 관심 없다? 네. 그럼 요거는 접근 안 하는 게 좋습니까, 이사님? 일단은 이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5조에서 6조 육박하는데 그것을 과연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지금 후보군에 올라온 기업들 중에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없습니다. LS그룹이 가장 돈이 많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금액을 다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결국엔 또 이제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수전에 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셈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목군들 공략해야 될 섹터 저는 가격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많기 때문에 예. 이쪽을 굳이 너무 딥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게 뭐 재료가 되면서 뉴스가 되면서 시장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. 팀장님도? 네, 뭐 이건 뭐 분단된 반도 국가의 전략 자산이다 보니까 예. 시장 논리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. 분명히 좀 정치적인 그런 개입도 좀 있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. 알겠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.